조용히 떠났던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대표팀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은 공항에서 간단하게 해단식을 했는데요. 항공기가 지연 도착했음에도 500여 명의 팬이 몰려 저마다 좋아하는 선수를 외쳤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입국장에 도착해 선물을 들고 기다리는 팬부터 시험을 미루고 왔다는 팬까지 다양했습니다. 선수들은 놀라운 환대에 당황하면서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장 황태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폴란드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정말 한국 와서 느껴보니까 정말 저희가 또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해냈고 또 저희가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번 대회 최고 수문장으로 거듭난 이광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에콰도르와 4강전 마지막 선방을 꼽았습니다. 세네갈전도 있긴 있지만 사실 에콰도르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1-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점을 하면은 연장전으로 가서 힘들게 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에콰도르 때 그 마지막 선방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광현에 이어 막내 형으로 불린 이강인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를 잡자 카메라 플래시가 쉼 없이 터졌습니다. 얼굴을 살짝 찡그리면서도 즐겼던 이강인이었습니다. 그거를 못 이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전혀 없고요. 뭐 이제 저 생각에는 진짜 좋은 추억이었고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얘기했듯이 이 상은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팀이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정용 감독도 한국 축구 최고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감격하면서 선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